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게임으로 재미는 물론 역사도 배울 수 있는 콘텐츠 체험관이 동구에 문을 열었습니다. 시범 운영 중인데 벌써부터 아이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. 배상민 기자입니다. 기차를 타고 시간 터널을 지나 과거 여행을 떠납니다.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공룡도 만나고 100년 전 경인선 역사도 지나칩니다. 3D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 공간. 눈 덮인 설산이 발 아래 펼쳐지며 하늘 높이 날아보는 패러글라이딩.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는 오토바이와 드론은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. 가상현실을 해보면서 진짜 하늘 덮는 것도 재밌었어요. 진짜로 타는 것 같아. 지난달 동구에 문을 연 실감 콘텐츠 체험관입니다.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800여 명에 이릅니다. 아이들, 그다음에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즐거운 재미와 교육, 그다음에 IT 기술을 가지고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실감나는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배다리, 우각동역, 계양장 등 역사 문화 자원을 소재로 마법사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스토리텔링이 인상적입니다. 체험 공간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각 층마다 다양한 주제의 체험과 볼거리가 있습니다. 현재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운영 중이며 3월부터 정식 유료 운영에 들어갑니다. 키보드 뉴스 배상민입니다.